안녕하세요. 산야초 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이 산 속에 아주 노란 꽃이 만발하고 피우고 있습니다. 이 꽃이 바로 유심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노란 꽃을 피우고 잎은 서로 엇갈려서 나면서 잎 윗면에는 붉은색을 띤 녹색이고 잎 뒷면에는 잿빛을 띤 녹색입니다. 자, 하나 꺾어보겠습니다. 꺾어보면은 이렇게 하얀 유즙이 나오는 바로 이 약초가 산고들빼기입니다. 이 고들빼기라고도 하고 뿌리를 약용하기 때문에 뿌리 고들빼기라고도 하고 산쓴박이라고도 부르는데 엄밀히 구별하면은 다르지만은 구별하지 않고 같이 약용합니다. 자, 잎 뒷면을 보십시오. 잎 뒷면은 잿빛을 띤 녹색. 하얀 찐이 나오죠? 바로 이 고들빼기는 산삼의 버금가는 약성을 가진 약초입니다. 이 가을에는 이렇게 노란 꽃을 만발하게 피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돕기 위해서 뿌리를 하나 캐봤습니다. 거의 산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잔털도 많고, 대는 붉은색을 띠고 있고, 노란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주 산에 가면 이렇게 만발한 이것, 이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붉은색을 띤 녹색이고 하얀 유즙이 나오고 이 고들빼기는 봄철에는 어린 순을 나물로 해서 먹고 장아찌 담아서 먹고 김치 담아서 먹고 뿌리까지 그랬죠. 그런데 이 가을에는 이 뿌리까지 전초를 약용을 합니다. 전초를 말려가지고 차로 해서 먹기도 하고 토종 백숙에 넣어서 산삼 한 뿌리 넣어서 먹댔기 넣어서 먹으면은 그렇게 약성이 뛰어난 산삼의 효능을 가진 바로 이 고들빼기입니다. 이 뿌리 보십시오. 아주 산삼 모습을 하고 있죠. 진짜 잘생긴 모습은 천정 산삼처럼 아주 모양도 잘생겼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번 이 맛은 아주 쌉스름한 맛이 아주 일품이죠. 그래서 성질은 맛은 쓰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들빼기는 약성 또한 좋아서 산삼 못지않은 효능을 가지고 있고 간에도 좋고 당뇨,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숙취해서 혈액순환, 피를 맑게 해주고 피부를 깨끗이 해줍니다. 또한 변비, 빈혈 등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 산삼의 버금가는 사포닌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기 회복에도 좋고 수술 후 몸이 쇠약해진 분들 입맛을 돋궈주는 그런 아주 약초입니다. 가을철에 이렇게 산에 가면 노란 꽃을 피우고 있는 이 고들빼기 많은 활용들 하시고 그 외에도 다양한 효능들이 있습니다. 뿌리 모습 한번 봐보십시오. 아주 산삼이죠. 피부 미용,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좋고 진정효과, 소화 촉진 효과도 있는 바로 이 고들빼기입니다. 오늘은 산삼의 버금가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이 고들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산에 가시면 노란 꽃을 피우고 있는 이 고들빼기 지천에 아주 만발해 피우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들 하시고 백세 건강하십시오. 산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